NAB가 AB의 개수를 결정을 해주면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차식으로 쪼개지는 거 개수를 살려보세요 라는 의미 가진 이해되겠죠. 그러면 기업 A 자리에 0을 집어넣고 B 자리에는 1을 넣으세요. 개수가 정수로는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값은 0이 될것 같고.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찾아봅시다. x의 4승 더하기 n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0. 일단 얘를 x제곱을 변수처럼 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경우에 그 다음 정수 n을 찾아야 된다. 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찌 보면 많은 거고. 그러면 2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0이랑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10이랑 이 각각마다 n이 다르죠.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n이 결정은 될 텐데, 요거 인수분해 여기 각각에 대해서 n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n은 더하고 마이너스 19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9가 될 거고, 엔을 적으니까 엔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엔을 좀 치울게요. 여기 적은 거를 그 인수분해 상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근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20에 x제곱에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상수항의 어떤 인수분해하는 느낌의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뭐가 편할까? 요거 그냥 바로 숫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수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도 x제곱에 마이너스 20에 x제곱에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에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고, x제곱에 마이너스 10에 이 중에서 1차식이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얘랑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요거는 그냥 인수분해 개수니까 요거 두개 더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n이 1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도 둘을 더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n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두개 되는 게두 가지가 있으니까 정수 n의 개수는 두 개예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이번에는 m이랑 4랑 x의 4승 근데 요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개수가 1차원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다. 이거 4개 되려 그러면 4개로 완전히 다 쪼개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얘를 인수분해 할수 있는 경우가 여기 4 생각해 보면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4랑 1이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마이너스 2랑 요거밖에 없죠. 요거 인수분해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x제곱의 근이 4랑 1이 된다라는, 근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는 그냥 개수라고 했으니까 4, 이 4가 4랑 1로 인수분해 될 거면 x제곱 더하기 4랑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는 x제곱에 마이너스 4랑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랑 여기에서는 x제곱에 플러스 2랑 x제곱에 마이너스 2랑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형태고 x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형태. 이거가 더 이상 인수분해 될것 같지도 않고 얘도 정수로 더 이상 될것 같지도 않고 얘도 더 이상 될것 같지는 않고 되는 경우가 이거 한 개밖에 없네요. 요 각각은 1차식 두 개로 되니까 되는 거는 요거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m은 마이너스 5. 그러면 가능한 정수 m의 개수는 한 개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역리에는 맞고.